자, 5번 보니까 that where of which 이쪽으로 쭉 있습니다. 본인. 자, what kind of chocolate do you like best? 너 어떤 초콜릿을 가장 좋아하니? I like varieties of Switzerland. 나는 그 스위스랜드의 어떤 다양한 거를 좋아하는데, blank you brought back last time. 지난번에 네가 가져온 거. The ones with the Chewy Center. 아, Chewy Center 하면은 이거는 또 뭐라고 좀 해석을 해주면 될까? Chewy Center. 가운데가 추위, 쫄깃쫄깃한 그거. 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거 표시해야 될 거. 얘 있죠? 얘. 콤마. 콤마는 이제 은근히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리고 또 없나? 그리고 또 없나?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챙겨줄 게또 뭐냐? 너는 가져왔다. You brought. 너는 가져왔다. 뭐를?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결국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이거 지금 관계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그죠? 관계되면서 목적격 챙기면 되겠네요. 그럼 목적격으로 that 혹은 일단 of what, of which 이건 버리면 되겠고, where도 버려야겠죠. 이건 관계 부사니까. 혹은 위치가 들어가면 되겠다. 왜?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 초이스에 위치가 없습니다. 남은 거 that 하나밖에 없네. 그 답은 A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건 그냥 별로 이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진 않았던 것 같고, 요거 from Switzerland는 이거 묶여지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뭐 관계 대명, 아, 관계 형용사 관련된 문제보다 훨씬 더 깔끔했던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5번 답은 A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답이 두 개가 될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답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아예 제시가 안된 거예요, 이 문제는.